있는데요. 오오오. 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푸른상 언니 부화장에 놀러 왔는데요. 제가 전에도 많이 찍었지만 요번에는 되게 독특한 먹이를 줄 겁니다. 바로 피라냐 친구에게 전기 뱀자고를 먹이기 위해서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따닥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전기 뱀정어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몸에서 거의 850볼트까지 전기를 내뿜잖아요.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살아있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거를 먹이는 게 아니라, 짜잔, 죽은 이 뱀장어 이거를 피라냐 친구들에게 먹일 겁니다.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여기가 거의 다 지방층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잘라놓은 이 전기 뱀장어 이 몸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어줄 우리 피라냐 나텔입니다. 우와, 오! 오! 잠깐! 우와! 진짜 넣자마자 힘이 엄청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오! 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가 이렇게 감칠맛 나게 이렇게 주니까. 와! 오! 야, 먹자, 얘들아. 와! 와, 전기 뱀장어인데 엄청 잘 먹어요. 오! 와, 전기 나온 건가? 와! 와, 우리 푸른상 언니 울고 있어요. 환수해야 된다고. 와. 하지만 우리 피라냐 친구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와, 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친구들이 지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진짜 손이나 다른 살아있는 생선을 넣어도 다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그 두꺼웠던 먹이가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지금 거의 몇십 초 안에 뚝딱 했습니다. 나머지 다 먹으라고 넣어줄게요. 와. 자, 우리 여러분들 아마존 갈 일이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다리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를 담그고 놀다가 뭐가 이렇게 딱 문다 싶으시면 바로 물가에서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전기를 출력을 하잖아요. 그 출력한 전기를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피부들이 지방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와, 진짜 신기하다. 지금 난장판 됐습니다. 우리 푸른상 언니 옆에서 지금 울고 계신데요. 뭐 우리 브리니들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우리 푼상어님 유튜브에 가서도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친구들은 직접 다 번식한 나텔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 어미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와, 자, 얘 어미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아, 얘네구나. 와, 나텔이가 다 크면 이 정도까지 크는 건가요? 네. 대략 한 25, 30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0cm는 무조건 넘어요. 와, 꽤 크네. 와, 자, 보이십니까? 이 친구가 아마존에서 살아가는 바로 나텔이 피라냐 성체입니다. 지금 제가 미꾸라지 먹이를 준비했는데 한번 얼만큼 배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오오오. 오오오. 자, 보이십니까? 자, 친구가 딱 두 번 물었는데, 와,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외에 가셨을 때 이렇게 큰 피라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주의하고 또 귀 기울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뚫은 거예요? 네, 지금 뚫었어요. 아, 지금 뚫은 거예요? 네.
이거 하나 다시 사셔야 되긴. 좋은 구경 시켜주신 우리 푸른 상어님 감사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 친구들은 다음번에 기대해주세요. To be continued.